내가 한다고 할 때는 반대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새롭게. 알겠습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진심인 나경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하는 기자 CBS 이종주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 네, 동작을 이번 총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금 끝나고 잠깐 만나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바로.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아, 걸렸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예. 오셔서. 오늘 뭐 저명 인사도 많이 오시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오시고 했는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아까 이제 축하 말씀하시면서 윤재곤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뭐 수락해 주셨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락 배경에 뭐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지역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고사를 몇번 했는데요.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우리 선거가 굉장히 녹록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래도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늘 그 출사표라면 출사표인데 발언 중에 22대 국회에서는 실언과 통합의 국회, 이 실언과 통합의 국회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면 현재 국회는 실언과 통합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 건가요? 21대 국회는 한마디로 그 일방적인 국회였죠.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몰각된 국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가장 핵심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한 통합이겠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좀 실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21대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각된 국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2대는 이제 실용과 통합의 국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 당선이 되시면 5선 고지에 오르시는데요. 이제 수도권 여성 5선이 거의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그 21대 2020년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는 앞섰다가 이제 막판에 또 뒤집어지기도 했잖아요. 여론조사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처음에는 이제 후보가 안정해져서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여당의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가짜뉴스로 힘들었습니다. 가짜뉴스 세 번째 나오고 나니까 딱 10% 그렇군요. 이번에 그러니까 경찰국 논란 당시에 유삼령 총경 인재 영입으로 이쪽에 이제 카운터파트로 왔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공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이곳에서 본인들이 앞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수치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앞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만 잘 내면 이길 수 있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렸던 것을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돌고 돌아서 갑자기 이제 유삼령 후보가 오셨는데, 사실은 정말 너무, 너무 정말 연관성이 없는 뜬금없는 공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경찰 생활 36년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아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동작과 너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네. 보시면. 네. 저도 뭐 오래 하니까 민주당 당원 또 국힘 당원 다 친하고요. 또 사실 동네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이념적으로 또뭐 나는 평생 어느 당에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누가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잠시 이사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리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시면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좀 불편하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인터뷰 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또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엊그제 출국을 했어요. 저도 그 공항에 갔었거든요. 네. 물 먹고 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공천 과정까지는 국민의힘이 조금 지지율이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근데 그 사건과 이제 여러 가지 선대위 개편 겹치면서
요즘 이제 수도권이 살짝 정체 분위기로 좀 갔거든요. 요 사안 조금 이번에 수도권 출마 이제 선봉장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상병 사건은 먼저 최상병 순직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뭐 그 사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이종섭 장관의 그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절차를 좀 어떻게 저렇게 성급하게 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 그 호주 대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호주는 우리가 한 축으로는 국방 안보에서 중요하고요. 한 축으로는 자원 외교, 경제 외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앞으로 호주는 굉장히 주요 파트너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에 있어서 호주의 국방 정책의 변경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에 크게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밀접한 안보의 협력, 안보에 있어서 협력이라든지 또 이런 경제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방산 수출 대상국 1호로 삼고 있는 호주와의 이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방 전문가가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이종섭 장관이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보내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아그레망을 뭐 보내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 절차를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데 조금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하시다가 현 정권 이제 출범 이후에 뭐 여러 부침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런 부침보다는 일단은 헝가리 모델, 그러니까 저출산을 이제 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모델이 이제 후보님이 제안하신 걸 가지고 이제 조금 어떤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여당이 그런 정책을 좀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원내 입성하시면 이제 1호 공약으로 그걸 하시겠다 법안으로. 네, 구체적으로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법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출산 정책은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출산 정책은 돈으로만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돈 없이도 안 됩니다. 출산을 미루는 것,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역시 주거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성, 여성 모두 교육을 2순위로 꼽지만 첫 번째 이유는 남성의 경우에 주거를 꼽습니다. 결국 주거가 안정되어야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출산하기 때문에 그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헝거리 모델, 결국 결혼을 한다면 전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어떤 사람이든 결혼하겠다고 하면 2억 원 정도 우리가 대출을, 초저리 장기 대출. 저는 1% 20년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뭐 국토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신혼부부 대출, 전세 대출이나 주택 자금, 매매 자금 대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비슷하게 이제 1%에 근접한 이자를 주겠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다만 거기는 아직도 뭐 소득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제한이 있는데요. 2억 원 무조건 대출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충 보면 그것도 뭐 조금 금리 깎아주더라고요. 네. 나이 나오면 그죠. 그러지 말고 첫째 아이 나오면 이자 탕감, 둘째 아이 나오면 원금 3분의 1 탕감 이렇게 하자는 건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이제 많이 들 때 20조쯤 넘게 드는데 그 20조쯤 드는데 그게 발생하는 것은 20년 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원금 갚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해서 좀 조금 희망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질문인데 죄송한데 조금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반대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